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개발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표시되는 모든 웹페이지들도 프로그래밍되어 올려진 것들이고 그것을 보는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조차도 누군가가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여러 수많은 게임들도 그렇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터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 등도 그러합니다.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개발 툴 또한 서로 다릅니다. 비주얼 C++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 .NET으로 개발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바로 개발한 것도 있죠. 웹에 표시하는 것을 어도브 플래시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개발 툴이 아주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완성되고 이용자들이 설치하게 되면 해당 개발 툴의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어야 동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확장자가 DLL 파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설치한 프로그램 폴더에 넣으면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데 같은 개발 툴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라면 서로 설치 폴더에 동일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복사해야 하니 공간적으로 낭비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개발 툴 자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도 버그가 생겨 라이브러리 자체를 수정하면 그 개발 툴을 가지고 만든 모든 폴더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그것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발 툴로 만든 프로그램들은 라이브러리를 한 곳에서 관리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될 때 같이 적용받을 수 있고 각각 폴더에 복사하지 않아도 되니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바로 라이브러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기존 버전과의 호환성이 문제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버전별로 또 분리되어 설치되고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PC에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제어판을 입력하고 프로그램 제거를 클릭합니다. 현재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나열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PC와 제 PC가 서로 다른 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 게시자를 클릭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로 시작되는 재배포 가능 패키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주얼 C++라는 개발 툴의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으로 설치되지만 버전별로 또 관리되어 설치된 겁니다. 여기 2005부터 2015까지 전부 버전이 서로 호환이 안 되어 설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면 이제 이 개발 툴로 개발된 일반 프로그램들이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참조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윈도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공용 라이브러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도 웹브라우저의 애니메이션이나 벡터 그래픽 그리고 오디오와 비디오를 재생하게 해주는 플러그인 라이브러리입니다. 포토샵으로도 유명한 어도비사도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바로 어도브 쇼크웨이브 플레이어라고 어도브 디렉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웹 컨텐츠를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외에도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대부분의 화면들이 바로 이런 라이브러리들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바 런타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가 많아지면서 어떠한 이유로 라이브러리가 손상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보통 화면에는 오류창이 뜨면서 실행한 파일명과 Application Error라고 표시되고 빨간 X가 표시된 아이콘과 함께 The application was 어쩌고 하면서 표시되는 메시지 창을 띄웁니다. 에러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링크를 눌러도 실행이 안 되거나 동영상이 실행이 안 될 때도 있고 플래시 영상이 나와야 하는데 액박이 뜨거나 브라우저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게임도 문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설치할 때도 간혹 커맨드 라인 옵션 신텍스 에라 타입 커맨드 어쩌고 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설치가 안 되기도 합니다. 비주얼 C++ 필수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임 중에 스팀 게임에서도 신텍스 에라를 표시하곤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에라로는
0x0000142와 0x00007B가 주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사실 이런 에러가 반복되면 보통 해당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깔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류가 발생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문제거든요. 어떤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공용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관련 레지스트리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도 정확하게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쉽게 찾기 힘듭니다. 물론 못 찾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발견해도 일일이 해당 라이브러리 개발사의 배포 사이트를 찾아 최신 버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므로 많은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러리를 몇 가지 예를 들어 표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노란색 제목은 런타임 라이브러리명과 패키지 버전이고 아래 DLL 파일들은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용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이 파일들 중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 제목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아래 사이트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설치해 주어야 하는 거죠. 2015 버전과 2013 버전, 2012 버전과 2010 버전, 이 버전은 32비트와 64비트 두 개의 버전으로 나뉘어 설치되네요. 그리고 2008 서비스 팩 1 버전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나마 비주얼 스튜디오 6.0을 포함한 그 이하 버전까지는 재설치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98부터 아예 윈도우 운영체제에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버렸거든요. 문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5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설치 경로와 설명을 나열하면 찾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32비트와 64비트로 나눠져 있으면 더 힘들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주얼 C++ 관련 그리고 실버라이트, 비주얼 J샵, 닷넷 프레임워크, 다이렉트X 등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며 어도브는 플래시 플레이어, 쇼크웨이브 플레이어, 그리고 기타로는 자바 런타임까지 아주 머리가 터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편한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올인원 런타임스 다운로드입니다. 위에 모든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설치해줍니다. 이 주소로 이동하여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에 다운로드 스타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거의 400메가 가까운 용량입니다.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PC에 응용 프로그램 오류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씩 설치해주면 오류가 깔끔하게 정리되곤 한답니다. 물론 설치해도 오류가 계속된다면 그건 라이브러리 파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어지간한 프로그램 오류는 다 잡힙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면 142 오류나 7B 오류, 그리고 롤 같은 게임 설치 시 나타나는 신텍스 에러와 비주얼 C++ 재배포 패키지 필수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에러는 바로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만약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오면 무시하고 얘를 클릭합니다. Win PKG 창이 뜨면 전부 체크하시거나 원하는 것을 체크하시고 아래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전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용량이 큰 만큼 설치 내용이 전부 내장되어 있어 설치 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도 윈도우를 사용하다 가끔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는 폴더 경로가 한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행할 때는 경로 중에 한글이 아닌 모두 영문인 폴더에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제어판을 열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종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설치해주는 올인원 런타임스 다운로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